이런 것들을 좀 암기 가교라고 했나? 좀 고참들의 발굽이라고 했죠? 그런 게 좀 들어가겠죠. 근데 최전방 이제 GOP 생활을 1년 딱 마치고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일단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안녕하세요. 한혜TV의 의정부 한혜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요즘 정혜인 씨가 나오는 DP가 엄청. 저 그거 네. 때마침 그때 이제 좀 시간이 남아서 저 넷플릭스를 이제 결제하고 보거든요. 제 동생이 살짝 결제해줘서 같이 보는 거긴 한데 바로 보기는 봤어요. 그래서 이제 그냥 틀어놓고 딴짓하고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중간에 보다 보니까 내용이 점점 빨려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에 하루 만에 다 보긴 다 봤어요. 아니 근데 그 DP가 좀 군대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. 그쵸. 부조리에 대한 이제 헌병들의 뭐 활약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06년도 군번이에요. 06년도. 나이가 많으시네요. 뭐 많다고 하는 게 좀 늦게 가긴 했어요. 21살 이제 거의 22살 다 돼서 이제 06년도 11월 군번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전 노무현 대통령님이 나오셨던 12사단 그랑조라고 그 이제 방패 모양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인터넷 가면 있어요. 12사단이라고 51연대 아직도 기억나는 51연대 2대대 2대대 화기중대에 있었습니다. 그 8소대였나? 그래서 화기중대라고 뭐냐면은 화기중대에서 그 우리 저팔기가 쏘는 바주카포 있죠. 그 비슷한 이제 엎드려 쓰는 90mm 무반동총이라고 하는 그 부대에 있었습니다. 제가 듣기로는 네. 도령님이 최선방에 네, 있으셨다고. 네. 38선 거기 지키는 그런 부대였어요. 도령님 때만 하더라도 이제 좀 부조리가 네.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좀 폭언, 폭행은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.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이라고 해야 되나?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딱 들어가자마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한테 A를 이야기할 때는 이 A를 높여 부르지 않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군번을 다 외워야 되잖아요. 그래서 고참들의 군번, 그리고 주특기, 내가 이제 주특기라고 하는 내가 다루는 이제 화기에 대한 문제, 재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암기 강요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는 좀 필요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암기 강요에 대해서 좀 제대로 못하면은 좀 고참들의 갈굼이라고 했죠. 그런 게 좀 들어가긴 했죠. 근데 뭐 개인적인 뭐 사적으로 원한을 가져가지고 뭐 괴롭히고 뭐 그런 이제 DP에서는 좀 더 좀 개인적인 뭔가 이렇게 그런 걸 위해서 괴롭히는 씬이 많잖아요. 저 때는 그런 것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늦은 군무원은 아니긴 한데 예전 군대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. 저는. 네. 한혜도령이 매주 화, 수, 목, 등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.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그러면 군대 생활 하시면서 좀 네. 충격적이라든지 좀 네. 기억에 남는 일들은 없으신가요? 저도 아무래도 이제 그 최전방 이제 GOP 생활을 1년 딱 마치고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서 좀 일단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거기 이제 그 이제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이제 근무 초설 안 하는 날에는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. 작업이라든지 뭐 풀 베고 이렇게 하는데 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산 이렇게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곳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그게 위에서 이제 비가 오다 보니까 토사가 무너져서 한 몇 톤짜리 돌이 이렇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. 밑으로.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병장들이나 상병들은 짬밥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더라도 툭툭툭 발피했는데 이등병 한 명이 거기 이제 깔려가지고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추모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. 또 실적으로 저희 이제 바로 옆 초소에서 그 총기 이제 GOP니까 앞에 북한군이 바로 보여요. 뭐 하고 있는지도 보여요. 막 이렇게 와서 막 이렇게 체조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보여요. 그 안에 이제 GP라고 하는 곳이. 그래서 이제 실탄하고 이제 수류탄을 다 이제 보급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생활이 딱히 뭐 어려운 건 없는데
약간 정신병원하고 느낌이 비슷해요. 그러니까 항상 봤던 곳, 항상 했던 시간,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정신이 피폐해지잖아요. 거기도 이제 민간인 통제구역이라서 항상 보던 사람 뭐 30명? 그분하고 1년 동안 거기 있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되게 좋아했어요. 왜냐면 훈련도 딱히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이렇게 하니까 뭐 밑에 이제 페바 생활이라고 하는데 그 생활보다는 이제 좀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페바는 뭐냐면 최전방 GOP를 지키는 게 아니라 후방, 후방에 생활하는 것보다는 여기도 이제 뭐 시설도 되게 좋아요. 최전방이다 보니까. 그리고 생명수당으로 뭐 월급도 좀 더 주고.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친구들이 이게 살짝 너무 힘들다. 정신병 걸릴 것 같다고. 그러면서 어떤 친구가 실적으로 그 총을 자기 배에 쌓아서 좀 자살 기도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. 근데 사망을 하지는 않았다고 들었어요. 근데 헬기가 바로 와서 수송이 돼서 이제 뭐 살았다고 했는데 아무튼 뭐 충격적인 사건 한 그 두 가지 정도? 제 주변에서 바로 일어난 사건이니까 실제로 군에서는 그런 사망사고가 많이 납니다. 근데 뉴스는 안 나는 것 같았어요. 제가 알기로는 나와서 이제 휴가 나와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봐도 잘 이제 좀 그렇게 덮이는 사건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. 잠깐만! 한의도령을 또 보고 싶으신가요?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! 제가 이번 DP를 보면서 네. 좀 군대 생활에 대해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. 네. 왜냐면 저는 이제 여자고 네. 그냥 말로만 맨날 들으니까 아 무슨 그런 일이 있냐 이러고서 왜 힘든지 모르죠. 잘 몰랐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회사 다니시잖아요. 네. 싫어하는 직장 상사가 있죠. 네. 그 직장 상사랑 24시간 365일 내 군생활 거의 한 1년을 넘게 같이 한다고 생각해봐봐요. 그런 느낌? 여성분들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면은 제일 빠를 것 같아요. 또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나를 좀 싫어하는 그런 동급생 있죠. 그 친구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옆에서 자고 막 이런 느낌? 그런 것들 인간관계 때문에 좀 힘들죠. 뭐 훈련은 뭐 그 나이 때에는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좀 사람관계 그런 답답한 게 그런 게 많이 힘들어요. 요즘은 좀 휴대폰도 네. 안 뺏는다고 하고 그쵸, 좀 많이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편해졌다고 하는데 솔직히 부를 때는 우리 아들 이런 거 부르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그쵸, 너희 아들 안 좋은 이렇게 돼버리는 때마다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네. 모르겠어요. 좀 뭐 많이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저는 더 편해졌으면 좋겠어요. 솔직히 말해서 좀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게 뭐 의무이긴 하지만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가는 거면은 국가에서 제대로 좀 책임을 져가지고 보급이라든지 생활 부분이라든지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이렇게 우리 군인분들한테 보장을 해줬으면은 뭐 그렇게 해줘도 힘들 거예요. 이제 호텔급으로 군대를 만들어도요 힘들 거예요.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면은 자부심이라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그런 자부심이 안 생겨요.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제 예비역 끝나고 민방위 3, 4년 차이긴 하지만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군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면은 아무래도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좋게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